제 환자 사진을 보고 계신데요. 지금 쌍꺼풀이 다 풀렸습니다. 도대체 왜 쌍꺼풀이 풀리는 것일까요? 아, 수술하신 선생님이 깜빡 봉합을 잊어서 그런 걸까요? 아니면 불량 싼시를 써서 그런 걸까요? 두 가지 이유가 다 아닙니다. 바로 풀리는 원인은 눈 안쪽에 쌍꺼풀 라인이 접혀 들어가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서인데요. 보시면 이렇게 수술한 다음에 풀리지 않는 쌍꺼풀로 교정을 하였습니다. 아, 저는 오직 눈 성형 하나만 20년간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. 지금 보시면 쌍꺼풀 라인 풀린 것도 교정을 했지만 이렇게 좀 더 둥글고 큰 눈으로 교정을 했는데요. 물론 이렇게 덮인 부분이 풀려서 덮인 부분도 있지만 눈 자체가 답답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. 즉 눈 안쪽으로 기울어서 눈이 꺾여 있는데요. 이 부분은 풀린 것과 어떤 연관관계이냐면요, 풀린 원인이 되기도 하고 풀렸기 때문에 더 기울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눈 안쪽에 공간이 없으면 이렇게 쌍꺼풀 라인이 지지 못하고 밀려 나오는 것입니다. 즉 풀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쌍꺼풀을 풀리지 않게 하려면 둥근 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눈을 떠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. 그래야지 이렇게 충분히 떠지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.